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카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롱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당연히 가위죠. 나한테 잘 맞는 가위를 선택하는 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맞는 가위를 잘 고를 수 있는 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위들을 여기 나열을 해봤는데 오늘은 먼저 블런트 가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인치별로 제가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가위를 꺼내놨는데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가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위를 잘 고르는 방법은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맞는 인치수의 가위를 고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가위 모양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위를 고르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블런트 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인치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가위는 4.2인치, 그 다음에 5인치, 6인치 이렇게 가위가 꺼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세 개 중에서 나한테 맞는 가위는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남자고 손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가위를 써야 되나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자, 나한테 맞는 가위 인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커트를 자를 때 어느 정도의 길이를 자를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인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트를 하기 위해 핸드 포지션을 잡아보면은요, 첫 번째 손가락 세 마디가 모발을 잡아내는 부분이고 나머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모발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첫 번째 마디의 세 마디 공간 안에서 머리를 자르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위를 선택한 때 인치수를 결정하게 된다면 내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가위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세 마디 길이 안에서 가위를 고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커트를 하면서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하는 부분들을 보자면요, 중지 윗부분과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커트 시에 자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지 윗부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핸드 포지션에 의해서 손가락을 자르는 거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가위의 인치수를 잘못 결정해서 부상을 입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6인치의 가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손님 머리를 자를 때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쉽게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가위를 잡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위질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손가락 세 마디보다 가위의 길이가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질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부상을 입는 거죠. 하지만 제가 주로 현장에서 고객님을 잘라드릴 때 사용하는 4.2인치와 5인치 가위를 사용을 해보면요, 가위질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가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절대로 안쪽을 자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손가락 세 마디의 80% 정도 되는 길이의 가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위의 인치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가위 날의 길이에 따라서 커트의 밸런스가 더 정확하게 잡힐 수도 있고 더 많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가위를 잡은 상태에서 가위질을 해보면 가위를 잡고 있는 중심축의 날은 움직이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걸어낸 날 부분만 닫히면서 열리면서 모발이 잘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작두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모발이 잘릴 때 가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모발을 자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모발이 잘리게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모발 같은 경우는 모발이 잘리면서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5인치보다 6인치가 좌우의 밸런스가 더 많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정확한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날이 긴 가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길이가 짧은 가위를 사용하는 게 더 밸런스를 맞추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인치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입과
테크닉이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우먼커트에는 날이 짧은 가위를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잡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가위를 선택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세 가위가 인치수도 다르지만 손잡이의 모양도 각기 다른 손잡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우먼커트에서 쓰는 가위 같은 경우는요, 손잡이 중심 축에 날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맨즈커트에서 많이 쓰는 이 가위 같은 경우는 가위의 날과 오른쪽 손잡이가 수직으로 연결된 걸 볼 수 있겠죠. 밸런스가 중심축보다는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습용 가위 같은 경우도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손잡이의 모양이 가위 선택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요, 커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밸런스의 보정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손잡이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남성 커트에서 많이 쓴다고 했던 이 가위 같은 경우는요, 중심축의 날과 오른쪽의 손잡이가 수평으로 있기 때문에 가위를 블런트 가위질을 하기 위해서 잡아보면 가위의 날 끝이 밑방향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으로 정확하게 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팔꿈치를 살짝 내려서 가위 끝을 올려줘야지 수평으로 정확하게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맨즈 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팔꿈치를 올리지 않고 팔꿈치를 내려서 가위 끝을 올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저 오브 콤 할 때 굉장히 피로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손잡이를 가진 가위들을 보통 싱글링이나 시저 오브 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심축에 있는 가위 같은 경우는요, 블런트 가위질을 하기 위해서 잡아보면은 가위 끝날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먼 커트를 진행할 때 좌우의 밸런스를 잡거나 기장을 정확하게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위를 우먼 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가위를 한 번에 잡아보게 될 경우에는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같은 위치에 같은 손가락에 가위를 잡았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 면으로 밸런스가 잡힌 이 가위 같은 경우는 가위 끝날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중심축에 있는 가위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수평을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가위를 남성 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가위의 날과 손잡이가 수직으로 평평하게 연결된 케이스에는요, 개폐하는 와중에 중심축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강하게 가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서 절단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의 중심축에 날이 있는 가위 같은 경우는요, 가위질 하기 위해서 잡아봤을 때 이 가위의 중심축이 약간 밑쪽으로 내려가고 날은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개폐질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힘을 실어서 가위질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고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위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면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위를 써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위를 선택하는 팁을 한 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위날 끝 모양에 따라서 또 약간 사용성이 바뀌는데요, 지금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끝이 좀 뾰족하게 삼각형인 걸 볼 수 있고요,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끝이 조금 둥근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진행을 할 때 라인을 잘라놓거나 혹은 원랭스 형태의 커트를 잘라놓고 라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인팅으로 정리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날이 둥근 가위 같은 경우는 끝에 부분의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리지 않기 때문에 포인팅을 이용해서 라인을 정리할 때는 조금 부적합하게 됩니다.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라인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포인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사실 가위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로 정리하기 전에 제가 가위질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가위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가위질도 정확하게 해야죠. 아까 제가 이제 가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위는 작두 효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위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발의 틀어짐을
막아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하자면 가위를 뒤로 빼면서 가위질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롱에서 이럴 때 보면 이렇게 가위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뒤로 빼는 힘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같이 만나게 되면은요, 모발이 정확하게 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질을 해주실 때는 개폐하는 와중에 앞으로 밀어주시면서만 자르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날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간 쪽에 모발 넣고 이렇게 밀면서 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르시는 것보다는 가위 날의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더 정확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핑거 포지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레이어를 자르기 위해서 모발을 업핑거로 잡았을 때 모발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가위질을 하기 위해서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모발을 자르기 위해서 가위질을 하다 보면 이쪽 살을 잘못하면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자, 이 부상을 줄일 수 있는 핑거 포지션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지 옆쪽으로 첫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자를 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위를 넣은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손가락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모발을 잘라주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도 위쪽의 살을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거 포지션만 바꿔줘도 부상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위를 고르는 팁들과 가위질을 하는 방법, 그리고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위를 정확하게 고르고 가위의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가위질 방법과 정확하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팁을 간단하게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해봤을 많은 디자이너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생각보다 잘못된 가위를 선택하셔서 커트를 엄청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가위에 의한 부상 때문에 일을 심지어 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틴닝 가위를 쓰는 방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